같은 잘생김으로 입장을 하셨고요. 아, 오늘도 멋있습니다. 블랙으로 오늘 매력 폭발하죠? 그렇죠. 네, 이곳은 지금 수호로, 네, 수호로, 네. 자, 오른쪽도 걸어주시고, 왼쪽까지 걸어주시고요. 아, 오늘 너무 멋집니다. 소스 하트 한번 해주세요. 하트의 요청 들어오고 있고요. 보라트 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역시, 매너짱, 얼굴짱, 잘생김짱. 네, 이곳은 수호씨가 있습니다. 비주얼 마스터. 아, 너무 반갑는데 제가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호씨 반갑습니다. 오늘 그 글래디에이터의 느낌을 좀 내시려고 블랙으로 맞춰오신 게 아닌가. 약간, 지금 중간에 목걸이가 센스, 그리고 반지. 와, 오늘 이 센스는 어떻게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글래디에이터 하면 약간 골드가, 생각이 나서. 근데 좀 제가 약간 좀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해서 약간의 그 킥을 준 거죠. 네. 예, 킥입니다. 아, 이게 약간 포인트를 탁 줘서 어떤, 네, 그런 느낌을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수호 씨도 굉장히 이 영화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기대 갖고 오셨을까요? 일단 제가 리들리 스콧 감독님 너무 좋아해서요. 존경하고 좋아해서 24년 만에 그래디에이터 2가 개봉해서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있고, 그때는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성인이 돼서 또 봤었는데 24년 만에 개봉을 한다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요즘 연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리들리 스콧 감독에게 한 말씀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리들리 스콧 감독이 한국 최초 개봉을 보고 계시거든요. 감독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I love you and I respect you, Ridley Scott. Yeah. Hope you let's work together one day. Yeah. Thank you so much. Yeah, thank you so much. 역시 월드 아이돌입니다. 수호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대장하시겠습니다. 역시 준비된 우리의 K-pop 아이돌 수호 씨.